경기도 농업기술원 도시원의 팀 최란선입니다. 치유농업은 반려식물을 가꾸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물의 양과 질이 중요한 농사 자체가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획된 프로그램 하에서 농사일을 치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참가하는 대상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구성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청소년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정원 컨셉의 프로그램으로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감과 사회성을 기르고 원예 기술 습득을 통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심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학교 교과에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 치유농장과 사회적 농업의 한 형태로 결합하여 향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애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틀밭을 이용한 정원을 만들고 구근류와 초화류를 심어서 일상생활과 연계한 활동을 합니다. 정원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들을 통해 원예 기술을 습득하고 수확물로 얻어진 식물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연습, 정서적인 지지를 확인합니다. 학교에 경작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은데 틀밭을 활용해서 화분보다는 크고 장기적으로 식물을 가꾸는 데 적합한 경작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대해 신체에 무리가 가는 줄도 모르고 다 해내는 경우가 있어서 활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줘야 합니다. 활동의 세분화를 통해 규칙화하고 반복을 통해 몸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선 장황한 설명은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의 설명과 동작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여 즉각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추상적인 설명은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친구들과 함께 만든 치유 정원입니다. 틀밭을 이용해서 구획을 나누고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학기 중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 여름방학이 있어서 중간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화훼식물 중 구근류를 주로 이용하여 봄과 가을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훼류 이외에도 수확물에 대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식량작물, 채소류를 함께 식재하여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더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분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지시나 많은 정보가 담긴 답변보다는 정서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꽃이 싸서 꽃방울에 만나가지고 엄마 줄 거예요. 치유농업의 목적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의료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서를 치유하고 나아가 경제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